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가를 내고 혼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배낭 내고 당일치기로 정동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 이후로 혼자 멀리 여행을 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갈 곳은, 제가 춘천에도 살면서 춘천, 뭐 강원도 쪽에 이제 뭐 속초 이런 것도 이제 자주 가봤었는데, 되게 유명한데 강릉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갈 곳은 바로 강릉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짠. 지금 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갈 건데, 인천 터미널에서 강릉 터미널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천 터미널을 가기 위해서 전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짠, 부계역입니다. 부계역에서 인천 터미널로 가고, 인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또 전철을 타러 가야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올게요. 짠, 마스크 착용 완료했고 이제 전철을 타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계역은 1호선이고, 1호선에서 이제 부평으로 가서, 부평에서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탈 겁니다.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타서 부평에서 인천 터미널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지금 부평역에서 내렸고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부평역에서 인천 1호선을 갈아타러 왔는데, 전철을 기다리는 중인데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지금 들어온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터미널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볼게요. 지하철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은 3번 출구에 있네요. 아 근데 3번으로 나가려면은 캐리어를 들고 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올라가보겠습니다. 짠! 인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롯데 백화점도 있고 이쪽이 구월동이거든요. 여기 인천 터미널,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갈 건데 제 버스 시간이 9시 반인데 지금 1시간 먼저 왔네요. 지금은 8시 반입니다. 일단 터미널로 가서 티켓을 뽑고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짠! 터미널입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좋아요.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정말 좋죠? 사진에 담긴, 보인다. 조기. 안 돼. 조기. 달, 안 돼. 카메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달도 보입니다. 짠, 여기 달. 달 안 보이네. 어쨌든 달입니다. 승차권을 발매해야 되는데 미리 그 어플로 예매를 해놨거든요. 저기 승차권 발매기가 있네요. 저기서 발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전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승차권 발매기 여기서 발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매 발권. 아, 카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카드를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오는 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나오는 거 찍고 싶었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발권은 끝났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나? 이거 티켓을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면은 뭐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고 안 된다고 해서 뒷면만 짠. 한번 여기 구경하면서 그 9시 반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 이제 딱 집 나와가지고 막 영상 딱 처음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어제 그 이제 공사 하면서 만났던 사장님이 또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으로 영상 찍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저 부르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지? 영상을 찍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유튜브 각인가 바로 에피소드가 생겨버렸구나 이러면서 혼자 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휴가여가지고 어디 가서 일하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또 딴 데 공사 있으시군요. 딴 데 공사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침 휴가 가는 길에 그 공사업체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깜짝 게스트?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은 9시 20분이고 제가 30분 버스여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외버스를 탈 건데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시외버스 타는 곳이 있고 절로 갈 겁니다. 옆에 보면 저기 고속버스 타는 곳도 있는데 사실 시외버스랑 고속버스랑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하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차이점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든 이제 댓글 한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차이점 아시는 분 있으면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번 승차음에서 버스를 탑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짠, 오늘 제가 타고 갈 버스입니다. 동해고속. 안녕하세요. 지금 싫어도 되나요? 차에 캐리어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번이요. 네. 감사합니다. 21번 좌석입니다. 8번 좌석입니다. 3번 좌석입니다. 탑승을 했습니다. 제 좌석은 21번이고 여기서 9시 반에 출발하는데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강릉시 버스 터미널까지. 시외버스 오랜만에 타는데 정말 편하고 좋네요. 좌석도 편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안전벨트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안되네. 쉽지 않네. 다시